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들은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의 핸드폰 지갑 책상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 부자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나쁜 아버지가 있고 부족한 아버지가 있고 가난한 아버지가 있고 못 배운 아버지가 있고 감정을 조절 못하는 아버지도 있고 늘 술만 마시는 아버지도 있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말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아버지가 있고 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있고 유식한 아버지도 있고 예의 바른 아버지가 있고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을 섬세하게 돌보아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들 역시 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따금 어떤 분들은 외국에 있는 아버지들은 참 자상하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안타깝게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물으면서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은 그래서 더 힘들고 그리고 더 미안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낸 아버지들, 한국전쟁의 시기를 보낸 아버지들, 전쟁 이후 절대 빈곤의 상황을 견뎌내야 했던 아버지들, 모래바람이 날리는 중동의 사막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기다리며 살았던 아버지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 이곳저곳에 유학 보내놓고 학비를 보내느라 자신은 정작 도시락을 혼자 먹어가며 아이를 키워내는 기러기 아버지들, 아이들 먹을 것을 걱정하며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추운 겨울 불을 쬐며 기다리다 일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식들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전쟁의 시대, 가난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들은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버지들은 이렇게 늘 미안해야 할까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일원 한 장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돈을 지출합니다. 이 신비로운 삶의 불일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신비입니다. 사랑을 어떤 화학작용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신비로운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욱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은 불완전한 아버지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때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세상의 아버지는 늘 그래서 미안합니다. 2015년 4월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회사의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찍은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학생들은 꿈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창의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별을 심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학생들은 대부분 꿈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말합니다. 꿈은 5억 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조건인데도 아이들 중에는 좋은 차를 사서 타보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을 하던 중에 학생들에게 미리 녹화된 아버지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아버지의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아버지에게도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꿈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버지들은 자신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아래서 한결같이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자녀들과 식구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5억 원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싶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가족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늘 외로운 아버지를 특별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흠도 많고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늘 우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조차도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물론 방탕하고 규모 없이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싶었는데,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봅니다. 늘 미안하다는 아버지, 늘 외로운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실화라는데 작자를 알 수 없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입니다. 병이 들고 늙으신 아버지를 귀찮아하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지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병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가 나무 위에 새를 보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힐끗 보고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건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또 물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아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조금 지나 아버지는 계속 눈길이 가는지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책을 탁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새요. 참새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기억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였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던 아들은 이내 손이 굳었습니다. 그 일기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세 살 된 아들과 공원에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흥미진진해하며 숨을 한 번이나 물었다. 나는 한 번, 또 한 번 자상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들, 천진하기도 하지,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밝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친구들, 형제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사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 소망의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